세차를 맡긴 내 차를 누군가 몰래 타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아산의 한 세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객이 맡긴 차를 타고 다니다 덜미가 잡힌 세차장 대표는 개인적인 일 처리를 위해 잠시 탄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영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세차장 야외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사거리에 진입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리더니 도로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세차장 업체 대표 A씨. A씨에게 세차를 맡긴 뒤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에 나왔던 차량 주인 B씨가 자신의 차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뒤쫓아 멈춰 세운 겁니다. 차가 멈춰선 곳입니다. 고객의 차를 몰래 끌고 나온 세차장 업체 대표는 세차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차주에게 발각됐습니다. 사거리에서 제 차량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제 차량이 왜 움직이지? 라는 생각인데 이거 도난 차량인가? 세차장 업체 대표는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 잠시 고객의 차를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잘못 차이가 많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좀 해주라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는 수치에 다니겠어요. 허락 없이 남의 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사용을 미리 막거나 알아채기 어렵다 보니 고객들의 불안함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제 신뢰를 쌓고 맡겼는데 어느 한순간 그 한 날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몰랐을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고. 경찰은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